마상무회란요,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기마민족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광활한 대륙을 달리던 우리 민족의 혼, 그것이 바로 마상무회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말과 하나가 되어서 말이 내 다리가 되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매력있지 않습니까? 마상무회에는 지금 현재 무회도보 통지에 남아있는 마상6기가 있습니다. 마상6기로는 마상평곤, 평곤은 도리깨처럼 생긴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평곤입니다. 그리고 마상상금이 있습니다. 말 위에서 칼 두 자루를 들고 하는 게 마상상금이고요. 그리고 마상기창이 있습니다. 기창은 말 위에서 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격구라고 해서요. 네 사람이서 말을 타고 긴 봉에 봉에 이제 동그란 그런 이제 원형으로 해서 공을 다루고 하는 경기가 격구입니다. 그리고 마상제가 있습니다. 마상제는 말 위에서 말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말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말 잔등에 두 발로 올라서기도 하고 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기회가 마상제입니다. 그리고 마상월도가 있습니다.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삼국지의 관우가 즐겨 사용을 했었고 임난 때 의병활동을 하셨던 우리 사명대사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월도가 있습니다. 지상에서 하는 무예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말 위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. 지상무예와 마상무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상무예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말 위에서 진정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무게가 육각도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근데 이칼을 왼손에서 운용을 할 줄 알아야 상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대한민국의 상금은 요 사이즈예요. 요 사이즈로 지금 요 형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요. 왼손도 요 칼과 똑같은 모양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왼손에 큰 칼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 큰 칼,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 큰 칼로 공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작은 칼을 쓸 수가 있어요. 네,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 대한민국의 칼 쓰는 법이 손목을 사용하는 약간의 스냅이 들어갑니다.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심하게 해서 손목 두 개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혼자 수련을 하면서 조금씩 터득했는데 무거운 칼을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요. 내 몸으로 잡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
상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기존 무술하시는 분들이 계속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니까 상금을 수련하기가 좀 힘듭니다. 마상무예를 꼭 지켜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우리 입당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혹은 농장기를 들고 우리 가족,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입당에 우리 국가,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혼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?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.